549쪽 이제 초육부터 한번 읽어보지요. 초육은 사출이유리니의 품연장이라도 흉하니라. 본인은 토를 그렇게 안 달았지요. 조육은 사출이유리니의 부장이면 흉하리라. 정전은 한이라라고 딱 단정을 했고, 본인은 뭐뭐 할 것이다, 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토를 달았어요. 초는 사지시야라고로 온출사지의와 급행사지도란 재방구 금사이연하면 합의리즉 시의율법야님 위이금난주포이동이요 구통불이이면 즉수선이라도 역충도야님 선은 비극승이요 흉은 비악민해의람 재행사이연하면 유른 위호령절제니 행사지도는 이호령절제로 위본이라 소이 통제여 중이니의 불이유리면 즉수선이라도 역흉이니 수사승첩이라도 유흉도야람 제사무법하야 행이 불패차승제 시유지의민 성인지수계야시니라 유른법야라 부장은 위불선냐니 조시왈부자를 선유타작불이라허니시야람 재괴지초하야 미사지시하니 출사지도는 당근기시니 이율적기리여 불장적흉이니 개천재 당근시수법야람 상할 사출이유리니 신률하면 흉야리람 사출의 당이유리니 신률적 흉의람 수행이스니라도 역충도야람 이제 초육효예요. 군사에 관련된 일, 전쟁에 관련된 일, 첫 발을 디디는 자리예요. 무엇부터 할까요? 일단은 국률이 우선이겠지요. 그죠? 그래서 초육은 사출이유리니. 군사들이 출발할 때에 율로서 하는 거예요. 법으로서 하는 거예요. 군율이라고 하죠. 군율로서 하는 것이니 부면 군율로서 하지 못하면 이 부자는 뭐뭐 안부하니까 편안한지 편안하지 않은지를 안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출이율이니 율로 하지 못하면 그게 부예요. 부면 장이라도
아무리 군사를 잘 다스리고 한다 하더라도 그 율이 깨진다면 흉한이라. 흉하다. 그렇게 정전은 불의를 하고 있고 주자는 초육은 사출 이율이니 군사가 출발할 때 율로서 하는 것이니 부장이면 착하지 못하면 그 율법이 즉 그 군율을 쓰는 것이 바르지 못하다면 잘 쓰지 못한다면 흉하리라 흉할 거다 이거. 그러니까 율을 출발할 때는 군율을 잘 설정하고 군율로서 다스려 나가야 된다. 초는 사지시하라. 초라는 것은 이제 군사들이 시작할 때예요. 전쟁을 시작할 때예요. 고로 언 출사지의와 그래서 여기 초육휴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출사지의 군사가 출발할 때의 군사가 출발하는 의의와 급행사지더라 군사를 행하는 군사를 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제 방국 흥사에 연하면 방국의 즉 나라에 있어서 군사를 일으키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말을 하면 합의리 즉 시 이 율법이 아니 의리에 합당한 전쟁이라면 이것이 곧 그 율법으로 써하는 거니 위, 이, 금난, 즉 보이동이요. 그러니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금난, 혼란함을 난리를 금하고 주포, 포악한 짓을 하는 그 우두머리를 주, 배는 그런 목적으로서 동, 움직이는 거고 전쟁의 의를 말한 거죠. 구, 동, 불, 이의는 진실로 그 군사들이 행동을 할 때 의로서 하지 못한다면 수선이라도 비록 아무리 좋은 의도로 좋은 잘 이끌어가는 군사라 하더라도 역충도 아니 흉한 도리 흉한 방법이니 선은 미 극승이요 이럴 때 선과 흉은 이기고 지는 걸 갖고 말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극승 이 능히 이긴다는 말이고 아니면 능히 감내해낸다는 말이고 여기 승자는 맹자에 보면 꼬지고를 분리부지면 어별을 불가승식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물코가 너무 촘촘하지 않고 큼직큼직한 것을 냇물에 쳐놓으면 그 물고기라든지 자라를 이루 다 먹을 수 없다 불가승식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럴 때 승자가 이루 다 원무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니까 극승은 능히 다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흉은 위 악민 해의하라. 여기 흉이라는 게 흉도다라고 했을 때 고유의 흉자는 악민 백성들한테 재앙을 끼치면서 해의 의를 해치는 일이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은 제 행사에 연하면 군사를 그 운행할 때 군사들을 쓸 때 그런 자리를 가지고 말하면 율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호령절제니 호령절제를 호령하는 거예요. 맺고 끊고 나가고 물러서고 하는 그런 것들을 호령하는 것이니 행사지도는 군사를 운행하는 도는 이 호령절제로 위본이라. 호령절제로서 근본을 삼는다. 이거야. 밤에 행군할 때 보면 그 수많은 군인들이 움직이면서도 소리 하나 안 나고 가잖아요. 그런 게 다 여기 호령절제로 근본을 삼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소위 통제어 주민이.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법이니. 불이율이면 율로서 하지 못하면 수선이라도 아무리 좋은 군사, 훌륭한 장수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역흉이니 또한 흉하니 수사 승첩이라도 숫자는 비록 숫자고 사자는 가령 사자 여기서는요 비록 가령 승첩을 한다 하더라도
승, 이길 승자, 이길 첩자지요. 가령 이긴다 하더라도 역흉도야라. 그것은 흉한 방법이다. 제사 무법하야 행위 불패차 승제 시유지의니. 왜 이런 말을 주역에 붙여놨냐는 것을 쓰고 있어요. 제사 무법하야. 그 군사들을 통제할 때 법이 없어서, 법이 서 있지 못해서 행위, 다행으로 요행스럽게 불패차 승제, 패하지 않고 또 이기는 사람들이 시유지, 이따금 있기도 하니 성인지 소개하시니라. 그런 것 때문에 그건 요행으로 이긴 거지 정당하게 이긴 게 아닌다 이거요. 그래서 성인이 경계를 두신 까닭이더라 이거죠. 경계를 두었다는 말은 뭐지요? 사출 이율이니 부면장이라도 흉하니라. 부면장이라도 흉하니라. 아니면 부장이면 흉하니라. 요 세 글자가 경계사를 둔 거지요. 군사는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때는 율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흉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때는 그 율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 착하지 못한 좋지 못한 법이라면 그 법이 합당하지 못하다면 흉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본의를 보시면 율은 법이다. 군법 이렇게 하잖아요. 법이다. 부장, 사실은 부장이라는 그 두 글자는 위 불선냐니 장자가 착할 선자니 착할 장자니까 앞에 위에 있는 부자를 아니 불자로 해석하자는 거예요. 착하지 못한 것이니 좋지 못한 것이니 조시왈 부자를 선유 다잡 불이라 하니 시하라. 여기 조씨는 말하기를 이 부자 그렇지 아니한가 부자지요. 그러니까 부자를 선배님들은 아니 불자로 썼으니 그게 옳다 이거죠. 자기가 볼 때는 옳다 이거죠. 제 괴지초하야 이 군사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간다는 삭개의 초가 되니까 초가 되어서 위 사지시하니 군사의 시발이 되니 시작이 되니 사출지도는 출사지도는 군사를 나가기 시작할 때의 그 방법은 즉 군사를 이끌고 나서는 방법은 당근기신 마땅히 그 시작할 때를 조심해야 되니 이율즉기라로 율로서 즉 법으로서 군법으로서 해나간다면 기라고 부장즉 착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율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흉하니 개첨제 당근시 수법해라. 점친 사람들한테 당근시 시작을 삼가하되 수법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고 있다 이거죠. 상활 사출 이율이니 군사를 매매 율로서 하는 것이니 실률하면 흉하리라. 그 율법을 군법을 잃어버리면 군법을 군법이 무너지면 흉하게 될 것이다. 사출의 당 이율이니 군사가 나설 적에는 마땅히 율로서 해야 되니 실률적 흉이라. 유를 잃게 되면 흉하게 될 것이다. 수 행위승이라도 여기 그것도 아까 이제 그런 말이 있었지요. 앞에 있던 그러니까 550쪽에 마지막 줄 정전 마지막 줄에 성인지 소개하라 한 그 말하고 여기 551쪽 정전 그 끝에 붙은 말이 같이 상통하고 있어요. 수 행위승이라도 비록 요행으로 이긴다 하더라도 역 흉도다. 그건 흉한도다. 이거죠.